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주필의 뒤를 이어서 이번 주부터 이 시간을 진행을 맡은 아시아투데이 최영재 기자입니다. 저는 한 주일간의 주요 정치 현안을 아시아투데이와 주요 일간지 지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사를 지면을 소개하는 형식이 아니라 전선이라는 개념을 동원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내전 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야와 좌우의 대결이 아니라 체제를 타도하려는 세력과 이것을 지키려는 세력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다음 주부터 이 시간은 그런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선 소식을 전하는 기분으로 그런 분위기로 이것을 전선 개념을 넣어서 정치적 현안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두 정치 세력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장 투쟁과 그리고 어디서 파열구가 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어디로 흐를 것인지 이렇게 전선 개념을 동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게는 타격을 주고 그리고 아군 진영에게는 싸움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어떤 해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먼저 이번 주에 미리 보는 아시아투데이 지면 고성국 주필께서 나와 계십니다. 고주필님과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여기 앉으니까 좋네요. 네. 저도 지금 얼떨떨하고 떨립니다. 주필님. 아니, 진행자 바꾸기 잘했다 싶습니다. 아, 제가 너무 지금 오늘. 예, 오프닝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바짝 걸어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의지는 강합니다. 네. 예. 먼저, 주필님, 첫 번째 어떤 그 이슈로. 네. 임종용, 지금 우리금융회장 이 자질이 있느냐,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높아지고 또 횡령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금감원장이 우리금융에 대해서 이거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은 최후에 나타나는 게 금융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이 산업의 중심인 네. 시대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금융의 생명이 신뢰예요. 네. 우리 그 일반 예금자들도 은행을 믿으니까 돈을 갖다가 맡기는 거지 은행 못 믿으면은 바로 뱅크런 사태가 오잖아요. 네. 다 돈 빼서 가져가죠. 신뢰가 무너지면 은행은 그날로 끝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이 임종용이라는 사람이 우리금융지주회장을 맡고 난 이후에 우리 일반 국민들, 일반 소비자들, 또 일반 예금자들이 저런 식의 은행을 어떻게 믿냐 싶을 정도의 아주 한심한 작태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렇죠. 우선 재작년에 그 직원이 네. 횡령을 했는데 그 횡령 규모가 뭐 억소리가 나요. 네. 800억인가 700억인가. 네. 그렇죠. 네. 그걸 횡령을 했어요, 직원이. 네. 그리고 그 한 2년 지나서 올해도 또 180억인가 또 횡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떼돈을 갑자기 벌려면 우리은행 가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그 예. 이후에 사후 처리 방식도 사후 처리도 아주 형편없어요. 네. 쉬쉬하고 감추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 상처가 나면은 빨리 도려내야 되고 도려내기 위해서 이걸 밝혀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 우리 저 예금자들이 안심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뭐 한번 사고가 났지만 이 사람들이 신속하게 다 공개하고 그리고 고치려고 한다는 거 보니까 네. 뭐 내 돈 계속 맡겨도 되겠네. 네. 근데 지금 그거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게 지금 임종용이라는 사람이 회장 오기 전에 직전 회장. 네. 때 이 사람이 자기 친인척들한테 한 600억 가까운 대출을 우리금융에서 해주게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중에 절반쯤은 부실이라서 돌려받지도 못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이 보세요. 800억 횡령, 180억 횡령, 또 600억 넘는 이 부실 대출. 이게 뭐 임종령이 주문해서 나간 돈이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게 다 자기 주문이 아니죠. 우리 은행을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 예금해서 고객들의 돈은 아닙니다. 그거 갖고 네. 예금 대차대 해가지고 돈 맡긴 사람한테는 이자 조금 주고 돈 빌려가는 사람한테는 이자 많이 줘갖고서 거기서 남는 그 이용 갖고 지금 은행을 그 경영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을 횡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돈을 부실 대출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이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금융사고가 나도 행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신용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근데 이 임종용이라는 자는 지금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자기 거치 문제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아요. 실제로 조치도 보니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 네.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보니까요. 준법 감시원이라고 그런 횡령 사고에서 책임질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최소한 그 사람을 뭐 어떻게 징계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직 개임을 시킨다든지 네. 그런데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다른 자리로 보내고 그리고 연봉은 전혀 변함없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보다가 이게 너무 심각하다 싶어서 금감원장이 직접 나선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 이 정도 사고가 어쩌다 한번 터졌으면 자체적으로 자정해서 네. 자체 개혁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자가 되는데 네. 이게 계속해서 발생하는데도 어떤 조치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고 있으면 아 이거는 내부에서 자정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팀원 위메프 사태 있잖아요. 네. 그냥 놔두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금융이 만약에 이게 부실화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감원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렇죠. 외부에서라도 칼을 들고 들어가서 수술해야 되겠다. 검찰이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종영 사퇴가 우선 첫 번째 수순이어야 돼요. 네, 네. 일단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무슨 개혁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임종영 사퇴하고 그리고 이 우리 금융 지주가 비상 경영 체제로 돌입하고 네. 그리고 검찰 수사를 한편으로 받고 검찰 수사가 동시에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방식으로 해야 이 우리 금융의 실추된 신용을 되찾을 수 있을 거다. 이게 우리 5대 은행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좀 심각하게 계속 추적해서 보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주필님 그리고 지금 현재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신임 대표 간에 지금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막 네. 설왕설래하고 뭐 생중계를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네. 지금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어제부터 이게 25일 날 그 한동훈 이재명이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문자 전화 하시는데 네. 다들 하나같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음흉하고 노회한 이재명이한테 한동훈이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예. 아...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참 이 국민의힘이 전략이 없어요. 네. 자, 보세요. 이재명이는 한 두 달 전부터 사실상 대표 당선 확정된 상태에서 전대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재명의 전략팀은 뭘 했을까요? 전당대회 전략을 짠 게 아니고 네.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된 다음에 어떤 행보를 해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한동훈이를 잡을 거냐 가지고 전략을 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한동훈도 대표가 된 지 꽤 한 달 됐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거기도 무슨 전략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팀에서도 당연히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연임에 성공한 다음에 어떤 카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거냐. 준비해야죠. 저쪽은 야당이니까 우리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을 향해서는 어떻게 공격을 하고 당에 대해서나 한동훈에 대해서는 무슨 공격을 할 건가를 예상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이 자, 그게 기본이죠. 저 이재명이가 당선되자마자 공격의 칼을 빼들었어요. 그게 네. 뭐냐? 한동훈하고 1대1로 만나자. 네. 그리고 대통령하고 1대1로 만나자. 네. 딱 이렇게 칼을 빼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은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한다. 이런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준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없습니다.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한동훈이 불쑥 환영한다 이래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25일 날 전격적으로 만나는 게 준비가 됐잖아요. 네. 그래 놓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다 준비했으니까 준비된 대로 딱딱딱 가는데 국민의힘은 준비 없이 덜렁 한동훈이 먼저 받겠다고 해놓으니까
아이 근데 생중계를 하자, 뭘 하자, 의제가 이런 거가 어떠냐, 저런 거가 어떠냐 막 이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받자 좋다라고 대답하기 전에 고민하고 준비했어야 될 얘기들을 네. 한동훈이 먼저 불쑥 질러갖고서 회담이 기정사실에 대한 이후에 자꾸 뒤에서 군시렁군시렁 하는 듯이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이미 말려들고 있습니다. 이미 말려들고 있는 최상병 거죠. 제3자 특검 뭐 추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지금 당 내부에서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 당신한테 우리가 다 맡겨둘 수 없겠다. 네. 그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프로그램이고 용산을 흠집내고 정권을 흠집내려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뭐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추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가 민주당의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 당신한테 우리가 다 맡겨놓을 수 없겠다고 지금 당 내부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자면 25일 이재명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 갖고 한동훈을 계속 압박할 거예요. 그렇죠. 특검하자, 특검하자. 네,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공격하냐면 한동훈이가 한 말을 갖고 공격을 할 거라고. 맞습니다. 아니 당신이 국민 눈높이 얘기했지 않냐. 특검을 하기 전에 뭐 공소처나 경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는 것이 정상적이기는 하나 네. 한동훈의 말입니다. 네. 이번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너무 크므로 네. 공수처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라도 내가 대표가 되면 특검 발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아마 이재명이는 아예 이 한동훈의 이런 발언을 이렇게 저 A4로 출력을 해서 가든지 어디 녹취를 해서 가든지 할지도 몰라요. 주필님,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주필님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에 나왔는데 예. 조국 사태 때 말입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그럴 때 조국 사태가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조국 의원이 얘기했던 말들이 전부 어록으로 남아가지고. 그게 조족조가 됐지. 예, 조족조가 됐지 않습니까? 조국의 적은 조국. 예, 그런데 한적 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나 그 주위 사람들도 아, 이거 잘못하면 말리겠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 받겠지. 이거는 못 받겠지 하면서 카드를 하나씩 깼는데. 네. 이를테면은 뭐 외압 공작 의혹도 집어넣어야 된다. 네. 그거 바로 봤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장경태가 나서서 봤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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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압 공작 의혹의 주모자라고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고 있는 그 장경태가 직접 아, 나 받겠다. 나 특검 나 수사 받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히 지금 한동훈의 퇴로가 다 막혀버린 상태예요. 과거 한 발언 때문에 예.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걱정스럽게 보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대통령실이 지금 이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동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도 아니 생각 좀 해보자. 네. 그 제안한 거 고마운데 네. 생각 좀 해보자. 그러면 생각 좀 해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 칼은 한동훈한테 오는 거예요. 네. 지긋들이 제안했는데 내가 생각해보겠다고 하면 내가 생각해서 결론 날 때까지 지긋들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이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맞아요. 단 며칠이라도. 네. 아니 그걸 그래 덜렁 오케이 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재명이한테 끌려다니게 되는 거지. 그런 점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아요. 너무 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나서고 싶어 하는 게 본인을 결국 이런 정치적 사행보를 어렵게 꼬이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역시 해병대원 특검법이 될 텐데 저는요. 네. 네. 지금이라도 지금 한동훈 쪽에서 계속 그렇게는 자꾸 퇴로를 열라 그래요. 뭐냐면 네. 아, 이게 뭐 한동훈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또 한동훈의 지시로 뭐 열몇 명이 그 법률안 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나름의 절차가 있다. 의총을 거쳐야 된다. 네. 이걸 하려고 그러면 당론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근데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지. 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는 너네하고 달라. 너네는 이재명이가 한마디 하면 그다음 날로 법안이 뚝딱 만들어져 나오는 정당일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정당이 아니야. 우리는 민주정당이야. 숙성 토론을 한다. 입법 네. 과정은 의총을 통해서 원내대표가 네. 주도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되니까 좀 기다려. 네. 아 이렇게 해놨으면 우리가 얼마나 여유 있게 이 전국을 주도하면서 갈 수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당대표가 될 때 걱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네. 금방 무너질 텐데 저런
내공으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게 조금씩 조금씩 지금 삐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한동훈이 혼자 길 가다가 넘어지는 거야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지만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고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해병대원 특검법을 가지고 한동훈이 무너져버리면요. 맞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냥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정치가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가장 그렇습니다. 어렵고 그러니까 사회의 문화, 국가를 이루는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최고위 수준에 있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그런 영역이 정치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도 지금 상황이 막상 정치를 해보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네.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개별 사안이나 개별 정책이나 무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 기본 전략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걸 아마 지금 절감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한동훈이 그렇게라도 느끼면 정말 고마워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략팀 빨리 바꾸세요. 지금 한동훈이 주위에 뭐 나 전략가다 그러면서 뭐 이런 누구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자들 수준으로는 이 집권당의 대표로서의 전략 그리고 저 종북조사파 중에서도 가장 음흉하고 가장 뻔뻔한 그러면서도 지금 가장 강력하게 힘이 모아져 있잖아요. 네. 저 이재명 팀을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역량 그 보충과 강화. 네. 이거를 우선 해야 될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주필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또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그 아까 가장 강력한 이재명 팀에 그래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윤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윤 대통령이 8.15 이후에 1년의 보수 결집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멘트들이, 메시지가 나오고 또 반국가 세력들이 뭐 암약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그리고 뭐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김태효, 어쨌든, 김태효의 일본 관련 발언 등 그래서 네. 그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보수 진영이 아주 기뻐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마이크를 전부 진중권이라든지 좌파 인사들한테만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으니까 그 대통령의 발언이 뭐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무슨 이념 전쟁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막 비판적인 얘기만 소개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보수 결집 정책 강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내일 아침에 기사에도 저희가 아투에서 예. 썼는데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없애버리고 바로 이재명과 맞짱 뜨는 그리고 강력한 이 보수 드라이브를 통해서 윤 대통령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 차영재 국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외롭게 홀로 그 종북 수사파들과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다들 그래서 대통령이 참 외로울 것 같다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외롭진 않아요. 아. 우리 저 정도 언론 아시아투데이도 있고 아투TV도 있고 네네. 우리 며칠 전에 있었던 광화문 네. 국민 대혁명에 다시 결집한 10만 명 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어디 네. 안 갔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외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 중에 그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이 김태호 차장의 발언을 정확하게 보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김태호 차장이 뭐라 그랬냐면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랬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일본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네.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비판하고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는 결국 일본 국민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성 있는 사과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 어떻게 종북주사파들은 이 국민학교도 안 나왔나? 왜 말을 글을 이렇게 이 간단한 글도 왜 이상하게 해석을 하지? 아, 그것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대가 있는 외교관계에 발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국내파적인 생각만 하는데 일본이란 상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당연하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 김태호 1차장은 저는 좀 말은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안보실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너무 말이 많은 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데 네. 그렇지만 어쨌든 발언이 나왔는데 이 발언을 보면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거예요. 촉구하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 일본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발언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뭐 이 문장 해독도 이 문해력도 딸려서 그러는지 뭐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다.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요. 근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종북주사파들만 하면 뭐 원래 저것들 그러려니 하겠어. 아니 한동훈이까지 왜 이러냐고. 맞장구를 쳤죠. 지금 한동훈의 발언과 이재명의 발언 요 문제 관련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동훈은 이 일본의 마음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아닐 것.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재명이는 뭐라 그랬냐. 이재명이는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할 것은 대일본 제국의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다 이랬어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서 지금 행보하는 거냐. 이게 이재명이랑 거의 똑같은 워딩으로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래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왜곡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김태호 차장의 논란이 되니까 김태호 차장의 발언의 진위는 이렇다고 제가 설명드리고 네. 또 그렇지만 좀 말은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도 드리면서 그런데 이런 거 이런 발언과 관련된 이재명의 발언이나 한동훈의 발언은 이건 정말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최영재 국장이 원래 주 질문하신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네. 예, 그 최근의 메시지인데 보수결집 드라이브.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걸 이제 대개 기성 언론들은 네.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뭐 기대만큼 잘 안 나오니까 30% 초반이니까 뭔가 자기한테 등을 돌린 것 같은 보수 자유파를 결집하기 위해서 자유파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강성 메시지를 자꾸 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 기사에도 보면 뭐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 다급해서 쫓겨서 그래서 이 다시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서 자유파에게 이 뭔가 다가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그거 완전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아니 뭐 선거가 내일 모레라면 또 모르겠어. 네. 선거도 없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를 보면 핵심 워드가 자유입니다. 자유. 윤석열 대통령이 뼛속까지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에 이제 취임할 때의 취임사. 네.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판에 들어올 때의 정치 입문 선언.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의 후보 수락 연설. 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서의 취임사. 네. 이 모든 주요 그 연설에서 일관되게 그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예, 나는 자유주의자다 이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 말이 연설을 들으면서 예. 그렇게 강조하는 그 자유를 들으면서 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8.15를 맞아서 또 특히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을지 프리덤 쉴드 네.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 훈련에 네. 그 참석해서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예.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자유와 인권을 베풀겠다. 그래요. 그런 멘트가 나오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슨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계산이 잘 안 된다고요. 네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온전히 녹아있는 연설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진정성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면 뭐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메시지 중에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네. 대목이 있어요. 네. 저는 이 대목은 조금 제가 생각이 달라요. 암약이 아니라 대놓고 활개치는 대놓고 반국가 세력들이 다. 지하 정치 세력들이 활개치고 예, 있어요. 예전에는 이것들이 잡혀서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나서 암약했는데, 이제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이제 없어졌고, 없어졌나요? 없어졌죠. 없어졌죠. 예. 그리고 뭐 국가보안법 있으나 만하고, 네. 이런 상태니까 이 용공분자들이 또는 북한에서 직접 지령받고 내려온 간첩들이나 그 간첩에 의해서 지시받아서 움직이는 종북주사파들이 지금 대낮에 대놓고 활개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아예 여론을 또 움직이고. 예, 물론 암약도 하지만 암약을 넘어서 있는 상태예요. 저는 언론계 아주 많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도 바로 그런 종북주사파들이 다수예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이 세력과의 전쟁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는 자유주의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 협치 다 중요한데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협치하냐. 그들과는 투쟁해야지. 투쟁해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도 저기 박사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전, 네. 전쟁의 보도. 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한 국가 안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정 체계를 인정하는 세력이 아니라 여기 이것을 없애려고 타도하려고 도끼질을 하는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쟁하고 협치할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뭐 네. 어쨌든 용어상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런 것인데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예. 제 얘기는 뭐냐면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정말 타협 없는 투쟁을 해야 돼요. 오로지 윤 대통령 혼자만이 예. 지금 여기서 필마 단기로 싸우는 예. 타협 없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저 야권 중에는 이런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진짜 정치적으로 야당인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있어요. 꼭 그 사람들하고는 협치할 수 있어. 맞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해서 응대해야 된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네. 바깥에 있는 정치 세력이 좀 많습니까? 네. 그들은 과감하게 투쟁하고 배격해야 될 대상이고 또 내부에서도 울타리 안에서 건전한 좌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건전한 좌파들하고는 언제든지 협치를 하고 뭐 서로 간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예. 구별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네. 통진당 해산. 그렇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겠다고 하는 이 혁명 조직이 그 이 근간이 된 정당이었기 때문에 정당 해산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통진당 해산의 어떤 기준과 논거 이거를 갖다 들이대면 지금 정당 해산해야 될 정당이 한둘이 아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예,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다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네. 힘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기념사나 메시지만 아니라 이것이 대통령 인사로도 반영이 되잖아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네. 그리고 뭐 김영영 국방부장관. 네. 네, 이러기까지 이제는 대통령도 지난 2년 동안에는 선거에서 이기면 네. 그때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네. 라고 정말 꾹꾹 눌러 참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앞으로 3년 동안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인사 보입니다. 또 최근의 보입니다. 메시지로 네. 나타나고 있다. 국가를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갈 네. 길을 가겠다. 그런 진정성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은 확실하게 사법적으로 척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뽑은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 지금 2년 동안에 대통령이 직접 수사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거 하라고 맡긴 게 한동훈이 법무장관, 이원석이 검찰총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팀이 전혀 그것을 진행을 안 시켰어요. 네,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 한동훈 이원석이는 대한민국 국민 자유파 국민을 배신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지검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도 수사 속도가 확 달라지잖아요.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바뀌었죠. 예. 예.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번에 그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지검장 이 팀이라고 하면 네.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반국가 세력 이것도 사실은 수십 년 적폐들입니다. 네. 김대중 때부터 30년 이상 기득권자들로 행세해왔던 자들이 반국가 세력이에요. 네. 이 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적폐청산이 사법적으로 이루어질 기대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우리 국민들한테 주고 있다. 이런 네.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저 이제 가야 되는데요. 네. 네, 주필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근데 저 최영재 국장님 가기 전에 저 제가 광고 꼭 해야 된대요. 네. 광고 좀 하나 하고 갈게요. 네, 제가 저는 이거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좀 이끌어 주십시오. 네. 이게 듀라론이라고 듀라론인데 이거 저 펴서 보시면 이거 만져보시면 아 그걸로 만져보세요. 듀라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신소재 섬유 신소재 섬유인데요. 이게 냉감 효과가 아주 기가 막혀요. 만지면은 찰 거예요. 찹니다. 차잖아요. 예. 그죠? 이게 찬바람이 들어가면 훨씬 더 차져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에어컨 틀어놓을 수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전기료 때문에 또는 냉방병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선풍기 이렇게 낮은 그 약한 걸로 해갖고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건 괜찮거든요. 네네. 전기료도 거의 안 들고. 네. 근데 그 선풍기 바람으로도 마이너스 5도의 냉감 효과를 가져와요. 이 소재가. 예, 그래서 사실 오늘이 처서라서 이게 뭐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데 무슨 냉감 효과냐 좀 그렇긴 한데 앞으로도 한 달 이상 열대야가 계속되고 폭염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바싸하게 불먹인 삼배 느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요 한 달을 위해서라도 이거 얼마, 사실은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것도 더구나 1 플러스 1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 베개 커버는 그냥 드려요. 선물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전기료도 아끼고, 또 냉방병 걱정도 없이 시원하게, 예, 열대야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저희 아시아 투데이에서 추천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제가 할 일 다 했는데요. 이제 가도 되나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 죄송해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우리 최영재 국장이 진행하는 최영재의 취재 데스크? 네. 취재 데스크에 이렇게 나와서 한 30분 동안 전국 현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제가 해설해 드리는 식으로 여러분을 계속 만날 겁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음 주는 제가 KBS 라디오나 고성국 TV 다 휴가를 받았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라서.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여기에 못 나오는 대신에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을 제가 섭외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매주 최영재 국장이 저 대신에 이 최영재의 취재 데스크로 저를 패널로 불러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고성국 주필님 이제 고성국 TV로 갔습니다. 지금부터 30분 정도 제가 단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 현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기사 소개가 아니라 전선이라는 개념으로 그 개념을 넣어서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반체제 세력과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이 피할 수 없는 그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이 국면들을 해설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자 아시아 투데이 지면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면 좀 보여 주십시오. 좀 내려 보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 반환점 앞둔 윤 대통령 보수 결집 정책 강화 드라이브를 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까 고성국 주필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8.15 경축사 때 윤 대통령께서 그런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수 결집 정책 강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그 이후에도 그 UFS 그 훈련을 통해서도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연이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리고 피디님 다음 저기 오면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자 아시아 투데이 오면 관련 기사입니다. 네, 조금 톱 기사를 좀 띄워봐 주십시오. 이런 이제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 선언에 힘을 보태는 보수단체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언론 중에서 이렇게 윤 대통령의 저 발언에 대해서 보수단체의 마이크를 들이대서 보도하는 언론은 아시아투데이가 유일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신문을 보고 계시니까 보셨을 겁니다. 조중동을 포함해서 모든 신문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때가 어느 때인데 철진한 이념전쟁을 하고 있느냐고 진중건 교수라든지 좌파 성향의 지식인들 그리고 야당의 코멘트 발언에 대해서 마이크를 들이대고 전부 대통령의 발언을 그런 것을 반대하는 그런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그런 언론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마이크를 들이대지 않는가? 그래서 아시아 투데이는 바로 이 보수 단체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한번 좀 기사를 한번 키워 보십시오. 보수 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멘트를 따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효숙 대표가 윤 대통령이 시의적절하게 중요한 발언을 잘했다. 그리고 일반 자유 우파 국민들이 보는 일반 자유 우파 국민들이 보는 친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서 우파 진영 그 기사 다음으로 넘겨 보십시오. 우파 진영에서 단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우파 시민단체들이 지금이라도 목소리 지지 성명을 내야겠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지지 성명을 내도록 하겠다. 리박스쿨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 성명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익명을 요구한 보수단체의 한 분은 전교조에서 간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퇴임 후에 따로 만든 조직이 교사노조연맹인데 이 단체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겠는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은 경축사 발언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반국가 세력이 암약을 하고 있다고 발언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모든 언론이 말입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언론이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철저한 이념전쟁을 하고 있는가. 지금 혼자서 외로이 싸우고 있는 대통령에게 바로 이런 기사가 아시아투데이가 쓰고 있는 이런 기사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언론이 문제거든요. 가장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언론입니다. 한겨레의 경향이 그런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요즘에는 조중동이 한겨레의 경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언론에게 가스라이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마음과 아까 김태효 차장의 발언 관련인데요. 일본의 마음과 반국가 세력 발언을 고리로 맹공을 이어가고 있는 야권의 태도도 문제된다.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권은 정부 여당이 바른 목소리를 내도 틈을 찾아서 공격을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센터장은 일본은 우리가 밉든 곱든 경제 안보적으로 협력해야 될 대상이다.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잘한 그 정책이 외교관계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한일관계 개선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지금 세계는 인도태평양 동맹이라는 질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을 맞서서 이런 대륙의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서 인도태평양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연대해서 이렇게 진영으로 대결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가들의 뭐 이해관계는 있겠지만은
이런 큰 틀에서 대한민국을 이런 인도태평양 해양 동맹에다가 윤 대통령이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윤 대통령의 결단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평가해주지 않고 음습한 전체주의 대륙의 전체주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만 지금 언론들이 쓰고 있는데 아시아투데이는 바로 이런 정도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반영하겠습니다. 또 그 뒤에 기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유대한호국단, 자유연대 등 대표적인 보수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강한 보수결집 드라이브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최근 이종찬 광복회장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것도 아침 신문을 보면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든 언론들이 한겨레 경향뿐만 아닙니다. 조중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을 옹호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난하면서 광복회에 국가보훈부 산하 공법단체 자격을 박탈하겠다. 그리고 국고지원도 중단하겠다. 이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를 앞으로 아시아투데이는 계속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 대표도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은 어느덧 일본과 어깨를 견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자랑스러움에 기인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야당에게 더 이상 선동되지 않는 국민들이 더 많은 기회를 더 많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않을까 기대도 있다. 이런 기사를 아시아투데이에서 내놓았습니다. 천현빈 기자 아주 젊은 기자인데요. 정부 외교부 통일부를 출입하고 있는데 아주 천현빈 기자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기사를 소개를 하겠냐면은 그 밑에 아니나 다를까 야당이 거기에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기사 좀 띄워주십시오. 거야는 또 몽니 친일 행위 공직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김태효 발언에 대해서 고정 레파토리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 진짜 친일파는 바로 호남과 민주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친일파가 가장 많이 배출된 것이 일제시대 때 죄송하지만은 호남입니다. 왜 호남이냐면은 호남이 그 지주들이 많았거든요. 그 지주들이 중심이 된 한민당 등 이제 그 정당이 기초가 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당이 민주당인데 그 정당의 기반을 한 것이 바로 현재 민주당입니다. 일제시대 친일파들의 본거지가 호남이었고 그 시조가 한민당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반민족 특위에서 친일파를 색출해 보니까 당시 지주였던 호남에서 가장 친일파가 많이 나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반일 그 어떤 키워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조상님들이 대부분 친일파였다는 것이 그때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철진한 이런 반일 레파토리를 들고 나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반일 죽창가를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음 기사로 한겨레의 21일자 이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광화문 광장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태극기를 세우겠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겨레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21일자 이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역시 광화문 광장에 오세훈 시장이 참전용사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한계례와 경향이 이렇게 태극기를 못 세우게 하고 그리고 참전용사 공간을 광화문 광장에 못 세우게 만들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경복궁이 있고 정부청사, 서울 광화문청사가 있는 그 광화문 광장을 한번 잘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경복궁이 있고 말입니다. 그 앞에 광화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내려오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오면요, 그 가장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것이 여기가 조선시대인가 대한민국이 조선시대가 아닌데 봉건 군주제 국가가 아닌데 분명히 공화국인데 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국가 상징 공간인 광화문 광장에 하나도 없을까? 이것이 가장 의아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열린 파리를 보면요. 콩코드 광장이 있습니다. 콩코드 광장이 있고 샹젤리즈가 있고 개선문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국가 상징 거리인데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국가 상징 거리에는 그 공화국을 상징하는 그런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지금의 현재 공화국이 시초가 된 게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DC를 가보셨겠죠. 거기 가면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다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도 그렇고 베트남 전 기념관 그 공원도 그렇고 6.25 전쟁 기념 공원도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만 말입니다. 저런 광화문 광장에 조선시대의 상징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넣어서 국가 상징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지폐를 보더라도 5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전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그리고 조선시대 인물들만 가득 들어가 있죠. 정말 뭐 율곡 이도 그렇고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그 대학 교수님 중에서 브라이언 마이어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북한을 전공하고 고려대학에 있다가 지금 부산 동서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강의하고 있는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계기가 여러분 그 천안함 사태 기억나시죠?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났을 때 2011년인가 그때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님이 뉴욕타임즈에다가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한미군은 철수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님의 제자 중에서 강의를 듣는 제자 중에서 천안함에 탑승하고 있던 병사가 있었던 겁니다. 부산은 좀 바닷가이기 때문에 해군에 많이 입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해군에 입대를 했다가 천안함 폭침 때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학에 그 학생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전혀 형성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분향소 하나 안 만들어지고 어느 학생도 아는 체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브라이언 교수님이 이런 이상한 현상을 보고 뉴욕타임즈에다가 이 기고를 한 겁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미래가 없는 나라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어떤 전쟁에 나가서 미국의 젊은이가 전사했을 때는 국가가 전혀 나서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그 젊은이를 추도하고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거대한 추모 행렬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힘인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혀 자기 동료가, 자기 친구가 군에 가서 전사했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어디 시위를 하다가 죽거나 이러면은 그것을 그렇게 열렬하게 추모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돌아간 젊은이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님이 이런 나라를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다. 이런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아주 시니컬한 그런 칼럼을 쓴 겁니다. 진짜로 대한민국을 그렇게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아, 그래서 이런 기고문을 썼는데 최근에 이 브라이언 교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공화국이라는 책을 또 써서 제가 아주 탐독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국가 상징 공간에 조선시대의 상징무대에 꽉 차 있는 저런 나라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또 관련해서 또 다른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한겨레 6면 좀 띄워주십시오. 오늘자 한겨레 6면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공직 진출 금지. 그 기사가 아마 그 더 밑에 있을 겁니다. 내려보십시오. 예, 그 저 기사입니다. 제가 저 기사를 유난히 유심히 보고 오늘 저 소개를 드립니다. 한겨레 오늘자 한겨레 신문 6면에 6면 맞습니까? 6면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예, 친일 반민족 행위자 공직 진출 금지. 아예 공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야당이 하는 짓이 바로 저런 짓입니다. 역사를 자기들이 해석을 독점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하는 그 저 자체가 얼마나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겁니까? 어떤 사람이 반민족 행위자인가? 어떤 사람이 친일파인가? 이 역사적 해석이 분분한 저런 주제를 가지고 공직 진출을 금지하겠다. 저런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 기사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겨레에서도 비판적인 내용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을 현대사에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단죄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좀 올려보십시오. 더 올려보십시오. 밑으로 내려보십시오. 저 기사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역사 왜곡의 문제는 시대정신과 헌법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학술적 토론을 통해서 극복할 문제이지 법으로 규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탓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법안도 역시 윤석열 정부의 친일적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 여론에 편승한 정치적 보여주기, 뭐 쇼에 그칠 공산이 크다. 뭐 이렇게 한겨레 기사조차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사를 좀 내려보십시오. 기시다 총리가 내달 초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앞서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될 정도로 큰 성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한일 관계 개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 27일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불출마를 지금 선언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았고 그리고 또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도 강제 동원 해법도 재단을 만들어서 제3자 변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길을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태 해결을 원하지 않는 바로 좌파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좌파들은 계속 이 한일 간의 분쟁의 이슈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윤미향 등 정대협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런 보상을 해주고 국가적인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어렵게 해서 타결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할머니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이 참
할 말은 아니지만 장사를 해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사를 해먹은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해법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했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와 한국의 소주와 일본 맥주를 섞어서 화합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에 바로 이 한미일 간의 캠프 데이비드 1주년 공동성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이 동맹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동맹의 가장 기본축일 뿐만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가장 큰 틀입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이 삼각 동맹의 틀이야말로 가장 틀입니다. 가장 큰 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이 이 삼각 동맹의 틀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군 위안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대협이 어떻게 전 세계로 이 이슈가 뻗어나갈 수 있었느냐라는 그것을 제가 좀 제가 일본에서 취재한 그 취재 경험담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은 사실 70년대에도 있었고 8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6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피해자들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9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전 8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제1동포 한 그 다큐멘터리 여성 감독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86년 무렵입니다. 86년 무렵에 피해자 할머니를 최초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즘 그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이 여성 감독이, 다큐 감독이 이 할머니를 세상에 공개를 하면서 이 일제시대 때 종군 위안부 이슈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하려고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은 제작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 감독이 이런 곳에 돈을 댈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조총련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한 96년 무렵이었습니다. 86년 무렵이었습니다. 조총련을 찾아가서 이런 종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가 있다. 돈을 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일본 조총련에서 하는 말이 민족의 수치스러운 일을 왜 지금 와서 꺼내려고 하느냐? 부끄럽지도 않느냐. 우리는 그런 곳에 돈을 댈 수가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큐 감독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날아와서 당시에 여성단체협의회 대표인 이우정 씨 등 돌아가셨습니다. 등 한국의 여성운동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성운동 관계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은 돈은 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바로 90년 10월입니다. 당시 자민당 간사장이 북일 수교를 위해서 평양을 방문합니다.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종군 위안부 문제를 김일성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김일성이 바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 종군 위안부 문제야말로 한미일 동맹을 깰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소재다. 첫 번째, 북한과 일본의 수교 협상이 진행이 앞으로 될 것인데 지금 우리는 65년도에 박정희와 일본 간의 수교 협상 때문에 그때 받은 돈으로 고속도로도 만들고 소양강 댐도 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수교 협상 북일 수교 협상 자금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종군 위안부 문제를 얹으면 150원을 받을 수 있다고 김일성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를 이간질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세 번째는 한국 내부에 보수와 진보 간의 갈라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종군 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로 수출이 됐습니다. 그 증거로 90년 10월 그 자민당 간사장 일행의 김일성 면담 이후로 바로 한 달 뒤에
90년 11월에 서울에서 정대협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91년 1월에 도쿄에서 아시아의 인권과 여성의 인권과 이런 애매한 제목으로 한국과 북한과 남북한과 일본 3자가 연대하는 그런 국제 틀이 만들어집니다. 첫째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91년 10월 서울에서 국제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평양으로 가서 그 김일성을 만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와 일본의 대표가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92년 10월쯤에 노동신문 일면 톱에 그 사진이 쾅 박힙니다. 이렇게 참 충격적인 일로 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북한으로서는 오매불망 이렇게 한일 관계를 깨고 싶은 것이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한미일 동맹이고 그 약한 고리가 한일 관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약한 고리를 복원하는 그런 역사적인 행보를 내디딘 것입니다. 네. 오늘 뭐 첫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영재의 취재 데스크. 오늘 첫 방송이라 좀 준비가 되지 않고 좀 어설픈 측면이 있더라도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준비해서, 방송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기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이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적들과 이 체제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타협할 수 없는 이 싸움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시사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투TV 최영재 취재데스크 오늘 지금까지입니다. 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